아이 권대리 뭘 이렇게 일찍 왔어? 어 왔어? 동기가 이렇게 열심히니까 내가 정시 출근을 해도 아주 민망해. 습관이 돼서 그래. 아니 그 요즘 피파는 왜 안 들어와? 게임할 시간이 어딨어? 왜? 투자식도 하와이에 가 있으면 편하고 좋지 뭐. 나 요새 퇴근하고 영어 공부해. 웬 영어? 미원이가 영어밖에 못해. 딸이랑 대화는 해야지. 대단하다 대단해. 에이 밥은 먹고 하는 거야? 먹었지. 에이, 쉬어가면서 해. 아니 가족도 가족인데 네 건강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목이랑 등 굽은 것 좀 봐. 이거 스트레칭이나 좀 하면서 하라고. 어? 퇴근 안 해? 아 이거 내일 아침까지 올려야지. 에휴 씨. 회사 일 누가 다 하냐? 어? 오, 야, 야, 너 뭉친 것 봐 이거. 어? 오, 이거 이게 뭐야? 먼저 퇴근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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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빨리 하고 가. 갈 거야. 이따가 딸이랑 영통하기로 했어. 에이. 자세도 좀 똑바로 좀 하고. 응? 모니터에 기어 들어가겠다 임마. 간다. 들어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이 올해는 200만을 넘는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부르는 거북목 증후군은 평소 잘못된 자세로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해 어깨는 물론 척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평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 빈도를 줄이며 자세가 바르더라도 1시간 단위로 목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에 거북이떼가 출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기자가 전합니다.